예, 한두 가지를 더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Restart the top function of the core stack입니다. 여기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여기 예제가 하나 나와있죠. Factorial에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옮기도스테이 Factorial 두고 얘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잡아둔 거예요. 잡아둔 다음에 실제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서 엉뚱한 데서 걸렸네요. 다른 것 좀 지워놓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 갖고 자 여기다 브레이크를 잡아두고 버튼 클릭하면은 여기서 딱 걸렸죠. 이게 걸리면서 여기 막 뭐라고 베리어블의 값들이 할당되는 것들이 모습들이 쫙 보이잖아요. 내가 만약 여기서 이 펑션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는 펑션의 첫 번째 줄로 돌아가서 이 루프를 다시 한번 재생하고 싶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요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한 다음에 Restart Frame 있죠. 프레임을 다시 한번 구동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버튼 스텝 버튼 클릭하면은 이 루프, 그죠? 이 펑션 콜 스택의 제일 위에 있는 요거잖아요. 팩토리얼 콜 스택에서 제일 위에 있는 펑션의 첫 번째 코드 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한 번 더 클릭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이 동작하는, 그러니까 이 리턴 프로덕트 값이 이 문장이 실행되기 이전에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스코프를 통해서 각 변수들의 값이 변화하는 것들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요긴한 기능입니다. 자, 그것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이것이 이렇게 막 더 있단 말이에요.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 무시하고 내가 끝까지 이 프로그램을 그냥 쭉 돌려보고 싶다. 그냥 이거 리줌만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리줌만 하면은 계속해서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릴 거 아니에요. 계속 걸리죠. 걸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누르고 계속 있으면은 이 두 개의 버튼이 다시 표시가 됩니다. 클릭하고 홀드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첫 번째 것,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누르게 선택하게 되면은 끝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끝난 겁니다. 네, 그것이 밑에 있는 Pulse Script Execution 파트입니다. 자, 그 외에 자질구레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Change Thread Context 이런 것도 Web Work라든가 Service Work와 관련된 기능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관련 에피소드 예제에 나왔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iew Local Closure Global Property 수정하는 것 값을 수정하는 것들도 예, 가능하죠. 일단 좀 지워버리고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요긴한 기능이긴 해요. 그래서 어디다가 걸어두느냐 하니까 라벨 텍스트에다가 걸어두죠. 그런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끝까지 돌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스 걸렸잖아요. 걸린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라벨이 오기까지의 발생한 바인딩의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만약 이게 여기 걸려있지 않고 뭐 여기 좀 걸려있다. 그렇다고 하면 달라요. 결과가 다시 보면은 버튼 클릭하면은 이때는 append 1과 append 2의 값이 undefined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단계씩 가다 보면은 value가 할당되는 과정들이 보이죠. 그렇죠? 이 과정들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쨌거나 이 값들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정하고 이것을 이렇게 숫자로 스트링을 넘버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바꿔준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 sum이 제대로 나오죠. 그죠? 여기서는 sum이 1, 3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왼쪽에 여기서는 sum이 4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코딩할 때 내가 뭘 실수를 했구나 하는 걸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요 마지막 파트에 있는 View and Edit Local Closure and Global Properties 이런 것들을 직접 자기가 수정함으로 해서 자기가 실수한 부분, 잘못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